기노니우스 6K 마크2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종의 AF 영역을 지원하는 기종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45포인트 올크로스 A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AF 성능의 수준은 기존 보급형 DSLR 6D에 비해서 월등히 향상이 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SLR이기 때문에 전용 뷰파인더 센서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지점에서의 워블 현상은 사실상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거리에서 중간거리를 이동하는 이런 촬영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형태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주 가운데 중앙 부분은 듀얼 크로스 측정점이 되겠고요. 저조도 마이너스 329에 해당하는 중상급 AF 모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뷰파인더의 중앙에 조금 몰려서 있는 부분이, 포인트가 몰려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F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넓다라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좁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지금 주변부의 측과점에서 지금 사각 바가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로 기준을 삼는다라면은 그래도 조금 더 넓게, 오디마크4에 비해서 넓게 느껴지고, 반대로 그냥 가운데에 지금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부분만 생각한다면 상당히 좁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제가 실제로 뭐 구두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상태에서 동체 추적 촬영을 진행했을 때는 약간 더 신경을 써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은 그 측과점이 가운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스틸 촬영에서 주변부 측과점을 이용했을 때는 실제로 거의 관련한 부분을 거의 극주변부 촬영에다가 초점을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 촬영에서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편함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또 의외로 상당히 편리하고 또 쾌적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체 추적 촬영에서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지만 일반적인 스틸 촬영 기준에서는 45포인트 올크로스 AF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6D에 비해서 대폭적인 성능 향상이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AF 성능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